깜빡쭉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1월 16일 목요일, 바이오핫7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바이오핫7 중심인 셀트리온 삼행제의 날이다. 자, 닥터K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 위로 간다,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오늘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죠? 처지기 전에도 매수 의견, 4천원권에 매수 의견, 그리고 사자마자 그냥 대박 날아갑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좋은 소식 넣을 수 있다, 그러한 예측들 퍼펙트하게 맞았고요. 공부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자면, 여기 매수, 오늘 제시한 매수가 여기 이런 식으로 다 제시했어요. 여기 좀 틀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다시 매수하냐? 매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5% 이상 올라가니까 상당히 공방도 좀 있었고요. 다만 큰 그림으로 19만원 20만원까지 노려본다 했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때 그냥 패스했습니다. 여기 산호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것은 손바뀜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물려있던 사람이 이제 좀 올라오니까 내지는 공매도가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매도 때린 거, 차익 실현 앤드 공매도 물량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공매도 나오기 힘들어 보인다. 왜? 후달릴 거거든요.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주주가 원한다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1년 이내에 합병도 고려해 보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로 같은 집안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불식 될 수 있고, 좀 더 이제 통합하게 된다면 시너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샬라님이 셀키의 상승이 가다 쳐진 건 셀트가 18만 인근에서 시원하게 못 들어서 그런 건가? 꼭 그거보다는요, 저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거든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다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5% 올라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권에서 5% 올라갔으면 거의 뭐 6%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타 세력은 던지고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밀리니까 발 빠르게 매매한 사람도 이 밀리는 거 이거 용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온 걸 양호하게 물량 소화해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추가로 처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훨씬 있다. 닥터K는 20만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끊지 않습니다. 아무리 닥터K가 바다닥 그리는 성향이 있어도 여기선 끊지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데. 그죠? 네이버도 그냥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매수견 밑에서 벌써 드렸고 그냥 쭉 들어갑니다. 오늘의 또 갑이라 할 수 있는 건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 사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증거 자료를 다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보시면 톡방에 올린 거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고 시간대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시간대를 보십시오. 시간대를.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수 의견 드렸고 오늘 퍼펙트하게 사자말자 또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저는 매수 의견 안 드렸는데 대표 선수는 또 이런 값을 한다고 그냥 사버렸어요. 그죠? 신나게 사서 먹고 다시 사들어갔는데 그 수익 현황도 한번 여러분들도 검증을 해드려야 믿을 수 있겠죠? 와우, 진짜 대단해. 손발이 잘 맞고 있습니다. 카카오 420만원, 450만원 계좌 두 개에서 11% 차익 실현했고요. 자,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추가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청산 안 했기 때문에 팔아먹고, 그죠?
여기서 샀다 그랬는데 한번더 사. 완전 퍼펙트입니다. 사자마자 한3% 이상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지와 저항에 의한 단기 매매의 포인트를 안다면 훨씬 더 수익 나기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은 19만 원. 그죠? 여기 해필 또 전고점 인근에 딱 부딪히고 내려옵니다. 이런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18만 7천 원. 그리고 여기 19만 7천 원권 여기가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만, 자, 오늘 거래가 좀 섰고요. 밑으로 세게 때리기 힘들 겁니다. 세게 때리기 힘들고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이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그죠? 그 전에 셀트리온 뉴스 안 나왔거든요, 거의. 닥터K의 포트폴리오의 특징이 있다면요. 사놓고 나면 뉴스에 잘 나와요. 한 발짝 빠르다 이겁니다. 뉴스는 한 발짝 늦어요. 그럼 뉴스 듣고 사는 사람은 올라가 있을 때 사니까 닥터K의 포인트보다는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베스트 포인트는 아니다, 방송이. 그렇게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왜? 사놓고 날라가면 그 다음에 방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셀트리온 강하게 몇년 만에 강하게 최고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위로 갈것 같다 이야기했는데 갔어요. 어디와 비슷하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면서 비슷해 비슷합니다. 그죠? 저번에 30만 원권까지 갔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그죠? 비슷하네. 샬라님.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다, 1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완전 대박 갔다가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죠? 일단, 5만 5천 원 목표치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강하게 하면 던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죠? 내일 추가 상승 나와야 돼요. 그 대신에. 그죠? 강하게 올라갔다 밑으로 차익 실현 물량 나왔는 걸 받아주는 것까지는 좋았고 다시 한번 더 치고 가야 돼요. 비교적 셀트리온 제약은 그렇게 치고 갔어요. 강하게 갔고 밀렸고 대번 들어 올렸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쉽게 꺾일 것 같진 않다. 왜? 공매도 때린 애들 제가 자꾸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좀 젠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곤란해졌거든요. 상당히 곤란해졌기 때문에 매도 못 때려요. 공매도 한번더 치고 가면 놀래가 쇼커버링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는 상황이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누가 말해 뭐래도 셀트리온 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못 갔다 그랬습니다.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전히 그 의견 취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키의 경우 5만 원 아래 들어온 단타와 6만 1000원 아래 저항 매물들 오늘 좀 정리되었다 봐도 될까요? 그렇죠. 손바뀜 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던질 애들은 던졌고요. 매력적이다 싶어서 따라 들어가는 사람 따라 들어가고 하니까 손바뀜이 여기서 좀 나왔다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 챙겨보면요. 휴젤도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그냥 43만 원 인근까지 강하게 가고 있고요. HLB 전일 시간에 단일가에서 한가 베팅 나오긴 했는데요. 엘리바죠. 엘리바에서 3차 리보세라닙 3차 대상인 환자에게 투여할 것이 아니라 4차 대상인 사람들에게 투여한다 이런 뉴스 한 방에 그냥 휘청했는데요. 오늘 좀 반등 나오다가 그대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계속 주의가 필요하고요. 20일 깨면 안 됩니다. 20일 깨면 안 되고요. 헬릭 스미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셀트리온 집중하자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마음 편하게 그냥 잘갈수 있는 상황. 그죠? 신라젠 관심 없다 했습니다. 6% 빠져요. 6% 그냥 꼬꾸라집니다.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 높다. 제 기조는 똑같아요. 틀린 거 없어요. 바이오 핫7 보시면 그동안의 방송도 올라가 있으니까 닥터K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오늘 하루 빠졌다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늘 하루 올랐다고 괜찮게 전망을 하는 것인지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여기 20일, 60일 딱 지지하니까 양호하지 않습니까? 양호.
자, HLB 생명과학은 그죠? 아직까지 20일, 60일 훼손 안 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섰다 생각 듭니다. 강하게 반등해줘야 되는데, 시원찮거든요. 시장에 실망 매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런 뉴스와 3차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4차라면 거의 말긴데, 그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실망, 암환자한테 투여하는 부분입니다. 실망 매물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면 상당히 주의가 요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메디톡스는 강하게 상승 이후에 제법 크게 밀렸는데 적당히 스톱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반등해도 여기 일단 39만원과 34만원권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메디퍼스트 비교적 양호. ABL 바이오 여기는 지키네요. 여기 강하게 갔기 때문에 확 밀려도 60일은 한번 지지된다는 그거 한번 더 확인되죠. 다만 강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20일에도 밀린다. 그 이야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20일 깨지고 나면 60일에서 지지해도 20일에 저항을 받는다. 그죠? 그런 거 하나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60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20일은 강하게 뚫어야만 상승 추세 다시 전환되는 것인데 조금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있어요. 코리안 데이라에서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컨퍼런스에서 발표 이후에 아직도 뭐큰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내일까지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이를 잘 지켜봐야 돼요. GTBNT는 강하게 반등 넣으니까 일단 양호. 여기 다시 60일 이탈했으나 다시 반등했는데 20일 인근입니다. 밀릴 때 적당히 밀리고 다시 추가 상승해야만 여기 상단까지 갈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리버리도 20일 지지하는 모습. 그죠? 양호.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왔다 갔다 좀 했는데 셀트리온 소식 전해지고 그 이후로 돌아서는 종목들 좀 많이 돌아섰어요. 젠백스는 아직도 좀 위태위태합니다. 20일을 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강하게 돌파하는 지지하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셀리버리의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젠백스는 좀 시원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일 무너지면 상승 추세 무너지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그냥 가고 있네요. 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마 오늘 발표했지 싶은데, 그죠? 셀트리온은 강하게 가고 쌈바는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싶은데 회계 분석을 했습니다. 어라? 분식회계했네? 사기쳤네? 투자할까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저는 강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유한양행 20일 인근 돌파 시도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한미약품 지지부진해요. 대형제약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올라갈 때 여기 저항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강한 추세 무너졌습니다. 60일 무너지면서 올라가도 여기 이제 15,000원, 15,400원권대 저항받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동아소시효도 좀 무너졌어요. 야, 한올바이오는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대박 밀렸네요. 완전 추세 훼손되는 모습이니까 한올바이오는 강한 추세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상당히 장 초반에 좀 흔들림 넣다가 그죠?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조정다운 조정 한번 받지 않고 그냥 베리 굿신 상황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조금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옴에도 이렇게 강하게 갔다는 것이 조금 의아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반드시 기관이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매도가 나와요, 기관이. 그죠? 여기 보십시오. 계속 매도예요.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이틀 동안 매도가 나왔고요. 장 초반에 아마 물량들이 기관은 IT 전기전자 쪽에 집중된 거 확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서 더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강하게 2,500계약
강하게 땡기면서 타압은 3000계약 이상 땡긴 거 아까 확인했는데요. 양호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선물 강하게 반등하네요. 양호. 자, 양호입니다. 0.32% 다우 선물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0.45%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권은 오늘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춤주춤할 때 그냥 사놓았어요. 그죠? 그 기회 노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강하게 또 반등합니다. 오늘은 현대차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주 조금 조정받고 있고 나머지는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집중하라 했습니다. 관심 종목에 벌겋습니다. 일부러 바꾼 거 아닌 거 체크해 보십시오. 아침하고 뭐 바뀐 게 있는가? 벌게요. 추세가 그만큼 이쪽에 있는 종목이 좋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거 사실 오픈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죠? 예전에 유료 회원에 가입했던 분들도 그런 이야기 한적 있어요. 야, 너무 오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장 밑바탕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께 도움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 잘안 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아침에 시작할 때 1시간 방송하는 것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만, 장 중에 나머지 5시간 반 동안 변동성 있을 때 대처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회비 나온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료 회원분들께. 그죠? 서비스 차원에서 아침에 방송하는 겁니다. 그죠? 저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 상당히 강세 보이는 종목과 약세 보이는 종목 갈리고 있고요. 5G 비교적 강세, 휴대폰 부품도 강세, 슈프리마 이런 건 별로 올라온 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박 올라갑니다. 그죠? 나머지에 비해서. 중국 화장품 계통, 오늘 또, 양호한 흐름이고요. 남북경협은 시들하네. 그죠? 반도체, 소부장, 양호, 자동차 부품 오늘 괜찮다 그랬고, 2차전지, 비교적 양호, 그 정도 흐름이겠습니다. 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법 이 시간대 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시청하시는 분들 좀 있네요. 자, 추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1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네이버도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이버와 셀트리온에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져요. 닥터케이가 체면 좀 살려면, 이거 두 개에 한10% 가야 제가 체면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반은 체면 살고 있어요. 반은 체면 살고 있습니다. 누적으로는 수익 더 있습니다만, 다른 거막 7%씩 날라댕기는데, 여기 5자, 7자 이런 거 꼽히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체면 살거 아닙니까? 그죠? 너스 포인트님. 장중에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오고 간다. 오픈해도 상관없다.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죠? 야, 제가 질렀거든요. 저 지릅니다. 이게 승부 걸었어요. 이러고, 셀트리에 딱 지르고도, 저를 못 믿는 마음은 2%? 98%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를 믿어야 되거든요. 남도 안 믿어주는데, 제가 저를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와우! 판타스틱! 예야! 그죠? 같이 한 분의 혜택이라면 이 포인트 여기에서 딱사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그죠? 그대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와, 놀랬을 겁니다 아마. 그죠? 놀래는 게한 번도 못 놀래야 놀래는 거지.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5% 날랐어요. 5.3% 하이닉스. 아니, 잡주가 아니라니까요. 하이닉스를 사 그랬는데 그 다음날 5.3% 날아갑니다. 매수 포인트가 그만큼 정확하다 이겁니다. 팔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눌려줄 때 다시 사. 퍼펙트. 그죠?
삼성전자는 제가 원하는 포인트 안 나왔는데 대표 선수가 과감하거든요. 산업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와우. 그 매수 매도 포인트 하나에 여러분들 회비보다 몇십 배도 더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금 규모 좀 되시고 아니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검정해 보십시오. 지나간 방송 검정해 보시라니까. 그냥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애들하고 비교 좀 말아 주십시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설명하듯이 해설하듯이 하는 거 누가 못해요. 실시간으로 한다니까요, 실시간으로. 오늘의 주식 시간 가면요. 아침, 실시간 방송 다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핫세븐이 거의 마감 방송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감 방송, 바이오 핫세븐,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상처 탈출 팁,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런 거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길 권유 드리고요. 자, 아직까지도 검증 못 했다. 오늘부터라도 검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죠? 댓글로 다 검증들 해 주시고, 실제로 보고 계신 분들 다 있는데 거짓말 할수 없어요. 자, 어쨌든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그냥 강하게 올라가 버리고 그냥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긴 했겠습니다만 1차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241가 모든 이평선 이제 다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세 한번 보여줬으니까 공매도가 겁이 나가지고 공매도 때리기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총 상위 업종 내에서 위치를 봤어도 그렇고요. 너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가능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 내일 추가 상승했으면 좀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요. 일단 방송 한번 끊고 추가로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종 모양 한번 터치해 보십시오. 모든 알림 수신되어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자발적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천 방송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